저는 올해 고1을 맞은 늦깎이 선교사입니다. 저는 70년대 초부터 디스크 증세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찍 해외 주재원으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골프를 배우고 또한 많이 친 것이 만성 척추 협착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었는데 허리가 아프면 척추 전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좋아지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 2만 보 이상을 매일 걷다 보니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척추 전문 병원에서 MRI를 찍고 상담 결과 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을 해야 하며 척추 4번과 5번을 쇠로 고정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소견을 받고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척추의 쇠를 고정하지 않고 낫고자 한 저는 다른 의사의 권유로 약 7개월을 소염 진통제 등의 약을 복용하면서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한의원과 프롤로 주사 치료와 또 척추 전문 병원을 다니면서 고통을 견디면서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의 근육은 소멸되고 건강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는 영영 죽겠구나 싶어서 수술을 결심하고 옛 직장 동료인 친구의 소개로 청담동에 소재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박사님을 소개받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행정본부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이상호 박사님의 정확한 MRI 판독력을 믿고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인대 재건 수술을 받기로 하고 배준석 박사님의 집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친 무수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수술 부위에 통증은 있었지만 무통주사를 맞으며 수술 후 이틀째부터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5일째부터는 무통주사도 맞지 않았고 걸으면서 재활치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었으며 수술 후 9일째인 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매일 3번씩 나누어서 무리하지 않고 6,000보 정도 걸으며 점차 늘려서 현재는 매일 1만 보 이상을 걷고 있으며 7개월 이상 누워있는 동안 소실되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들 병원에서 매주 1회씩 도수 재활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병원 치료 덕분에 지금은 활력 있는 제2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건강을 되찾아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불어 우리들병원 이상호 박사님, 배준석 박사님, 행정본부장님과 친절과 정성으로 돌봐주신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